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전에 리얼비셔스 소속이었던 현재 리얼 에드런 팀의 신규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캐릭터는 이진주와 다코마와 그리고 랄프를 쓰고 있는데요. 그 연속기와 그리고 견제 스타일로 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식 선수 83년생 네. 이어리스백 랜덤전 2위 그리고 단체전 3위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신규식 선수가 또 16강에 올랐습니다. 네, 팀 배틀전은 잘하지만 개인전 때는 늘 고배를 마시면서 16강 문턱에서 좌절을 많이 했던 이 선수거든요. 하지만 역시 2000년 들어오면서 맹렬히 연습해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번에 화려하게 부상했습니다. 그 박진광 선수도 개인전은 단체전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예.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개인전에서도 기본을 탄탄하게 쌓으면서 좀 정상을 로컬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올랐거든요. 이 신규 그렇죠. 선수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연륜이 쌓이다 보니 배틀 경력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 캐릭터에 대한 밸런스적인 것을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기본기 싸움이나 뭐 심리적인 면들 다 극복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엔 또 랜덤이 원래 주종이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상대방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다음은 이에 맞서는 선수 이제 박세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세민 선수는 또한 어떤 선수인지 박세민 선수 보겠습니다. 무명 대시의 박세민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는 세스, 테리, 베니마루입니다. 세스로 약선, 태클, 초필 콤보를 자주 사용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민 선수 85년생 예. 그리고 배틀팀 이름이 무명 대시예요. 네, 거의 이번 대회 16강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막내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습량이 상당히 많고요. 플레이 스타일이 자기는 좀 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플레이 화려하고 콤보도 잘 쓰면서 상당히 촉망되는 유망주입니다. 하지만 신규직 선수가 뭐 방송 앞서도 뭐 잠시 이 선수의 예. 뭐 그 수상 기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예. 방송 기록에서 뭐 산전수전 어느 정도 겪은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연륜적으로 앞서고 있죠. 계속해서 오늘 뭐 1경기 박진광, 2경기 이재영 방송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물론 뭐 좋은 실력을 바탕으로 합니다만은 예.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고 이 박세민 선수가 또다시 방송 경험이 있는 신규 선수 맞서기 때문에 박세민 선수 그 어떤 그 경험이 없는 것을 어느 정도 뭐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패기로라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방송 경험이 없다는 것은 배틀 경력이 이렇게 비례해서 부족하다는 것도 되지만 그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믿고 원래 하던 플레이대로 한다면 좋은 승부 예상되죠. 왜냐하면 요즘엔 젊을수록 잘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보면 그 점을 이용해야겠죠. 네, 뭐 아무리 그렇습니다만은 네, 네. 뭐 80 그 신규식 선수가 83년생 박세민 예. 선수가 85년생 네. 박세민 선수가 젊으니까 그렇죠.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있긴 있겠군요. 얘기를 밀어붙여야죠. 네. 뭐 감히 저는 뭐 그 나이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르신께서도 이 어르신들께서 이 대회를 좀 보고 계실 텐데 예. 85년생이 83년생보다 젊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 오늘 세 번째 경기 이번 대회 8강의 여섯 번째 롤 수 있는 주인공이 가려지는 중요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신규직 선수 박세민 선수의 대결.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선수들을 만나보겠는데요. 좌측에 신규직, 우측에 박세민 선수가 앉아있군요. 자, 모자를 쓰고 있는 신규직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신규직 선수, 이번 대회에 대한 열의가 느껴지는데요. 예. 눈에서 뭐 빛이 납니다. 자신의 아르바이트도 잠시 밀어두고 달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밤새 연습하느라고 머리를 못 감았나 보네요. 신규식 선수, 박세민 선수 대결합니다. 방송 선배입니다, 신규식 선수가. 다음은 박세민 선수 봅니다. 박세민 선수,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 중에 하나인데 예. 85년생. 어린 선수들인 만큼 플레이가 과감하고 센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야겠죠. 네. 어떤 라인업을 가지고 나올지 신규직 선수와 박세민 선수의 3전 2선승제 제 1경기 보내겠습니다. 양 선수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좌측이 신규직 선수고요. 우측이 박세민 선수인데 신규직 선수 1번 주에 랄프였습니다. 1번 랄프고요. 박세민 선수는 자신의
베스트 캐릭터인 세스를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라이프드 세스의 대결 만만하거든요. 네. 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 신규식 선수는 아 드디어 한국 팀의 히로인인 이진주를 2번으로 기용하는 신규식 선수입니다. 선수 이진주 많이 플레이해서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식 선수가 좌측 우측에 박세민 선수인데 신규식 선수의 스트라이커가 킹입니까? 신규식 선수 같은 게 킹이죠. 왜냐하면 랄프하고 이진주 같은 경우에 킹을 이용한 콤보가 아주 한방 콤보가 있습니다. 특히 랄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때리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딜레이를 메꾸기보다는 한 방을 누리겠다는 패턴이고요. 박세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세스를 1번 놨으니까 스타이커는 그 다음으로 좋은 고르를 쓴 거죠. 네, 3일 시스템 두 선수 동일합니다. 네,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은 브라질. 네, 남미의 축구를 한 거고 브라질에서 경기를 합니다. 좌측에 신규식, 우측에 박세민 선수. 신규식 선수는 랄프, 박세민 선수는 세스입니다. 세스 대 랄프에 대해서 먼저 몰아붙인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야겠죠. 아, 선공은 먼저 박세민 선수의 세스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밀리는데요. 자, 쫓아가면 상대편을 타격하고 있는 신규식 선수. 아, 위치 바뀌었고. 아, 지금 잘 빠져나왔습니다, 세스요. 네. 세스가 이번에는 아 맵의 중앙쯤에서 교전을 펼치는데 에너지가 좀 비슷한 상황. 아 지금 반격기 같은 경우는 안 내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요? 양 선수 팽팽한 교전입니다. 아 지금 체력이 비슷하고 먼저 랄프가 공격을 한 이후에 잡아서 매치입니다. 시간 차를 이용한 잡기인데요. 이렇게 몰리고 되면은 세스가 좀 불리하죠. 네, 세스 체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 이렇게 에너지 날아가지면 안 되죠. 아, 물론 카운터 데미지 비슷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약간 불안합니다. 네, 세스 일어나서 덤빕니다. 접근합니다만 공 중에서 상대편에게 킥 공격 당하고 KO. 박세민 선수가 중거리 전사 상당히 강한데 근접전 좀 약하네요, 지금 보니까. 박세민 선수의 두 번째 주자 클락 나왔습니다. 박세민 선수의 클락은 푸른색 유니폼입니다. 아, 지금 페인팅 잡기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매치고 엘버 드롭으로 경기 끝내는 박세민 라운드 스코어 1-1 타이. 신규식 선수의 이번 주자는 한국 캐릭터죠, 이진주입니다. 네, 이진주가 마녀라고 불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주. 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요. 일단 이게 발 놀림은 좋아요. 네, 이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드가 두 가지입니다. 노멀 모드와 히어로 모드가 있는데 이 히어로 모드 시에 견제가 화면 절반 이상을 커버하거든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는 큰 콤보 나오는데요. 자, 스피드 때문에 상대편을 놓치고 있습니다. 박세민 선수의 랄프. 박세민 선수의 랄프 아니고 클락입니다, 클락. 아, 클락이죠, 클락. 에너지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콤보를 넣고 와이브 시트 여기서 끝낼 듯 끝냅니다. 이진주! 이진주의 기본 콤보를 지금 완벽하게 쓰고 있는 신규 선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박세민 선수가 상당히 불리한데요. 베니어를 엿가도 콤보 한 번만 명중시켜야겠죠. 네. 지금 기계지가 맥스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박세민 선수. 아, 지금 무릎 차기 때 반대 초필 콤보 나오죠? 치어! 빗나간다, 이만 정확히 들어갔습니까? 네, 지금 마지막만 히트하고요. 바운드가 되면서 명중이 안 했네요. 아, 체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아, 여기서 마무리 되겠는데요. 네, 끝냅니다. 예. 아, 박세민 선수 지금 베니브라 상당히 잘 썼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무리 하이데르, 켄스와 폭시와 베니브라 대결에서는 한 번만 콤보를 맞춰낸다면 박세민 선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야. 아, 공중잡기 데미지 크죠? 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체력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폭시가 워낙 지금 강점이 있거든요. 이번 2001번전에서 고네 몰아넣고 아주 너무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선수 끝까지 막아내면서 그렇죠. 이겁니다. 차분하게 두다가 한 번만 잡아내면 기본 잡기 나오고요. 네, 코너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위치 바뀌었어요. 박세민 선수가 좌측. 또 체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선수가 지금 마음대로 확 몰아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약발 콤보 한 번만 들어가면 게임이 뒤집히니까. 혹시 신규 씨의 여기서 유리한 상황 코너에 몰아넣고 그거 알아냈거든요.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버텨지도록 다시 한 번 갑니다. 공중 잡기 박빙에서 하지만 두 번 연속 공중에서 잡았는데 체력이 얼마 안 남은 상황 역전의 실패. 신규식 선수가 폭시로 5라운드 승리를 하면서 게임 스코어 1-0으로 앞서나갑니다. 이제 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세민 선수가 이 경기에는 좌측에서 경기하겠는데요. 예, 표정이 상당히 아쉽다는 표정입니다. 네, 특히 베니마루가 제 몫을 좀 하긴 했거든요. 좀 너무 늦어서 그렇지 발동이 늦게 걸렸어요. 네, 베니마루 정말 잘해줬고요. 신규 선수의 랄프 이진주 폭시 라인업보다 세스 클럭 베니마루 훨씬 약한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 정말 대성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 같습니다. 네, 박세민 선수 만나봤고 이제 신규직 선수입니다. 신규직 선수는 이준주의 플레이가 정말 화려하군요. 예, 정말 콤보 마스터답게 콤보 확실하게 써줬고요. 하지만 마지막 폭시가 베니마루에게 막 몰리면서 불안했는데
간신히 신승했습니다. 그래도 싸우는 점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 신규 선수 게임스코어 1등으로 신규 선수가 앞서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3경기까지 갈 것인지 박세민 선수 신규 선수가 정면 대결합니다. 양 선수 캐릭터 선택합니다. 화면 좌측이 박세민 선수, 우측이 신규식 선수인데요. 아, 지금 박세민 선수 나도 이진주 할 수 있다. 1번으로 이진주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대회 룰상 뭐 1, 2라운드를 같은 캐릭터를 연속해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박세민 선수는 2번에 어떤 중요한 선수를 몰아놨나요? 아, 박세민 선수의 보통 일반적인 선택 캐릭터로서는 세스와 베니마루가 1번인 게 맞고요. 하지만 대회용으로 이진주를 멋지게 키워왔나 봅니다. 네. 이제 라인업을 어떻게 할지 이제 택티컬 오더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라인업은 정해졌고요. 예. 일단은 좌측에 박세민 선수는 이준준을 올려놨고 우측에 신규 선수는 타쿠마 갑니다. 2번은 타쿠마, 아 2번은 위프. 반면에 박세민 선수는 하이델은 이렇게 되면 박세민 선수 라인업 괜찮네요. 그리고 3번은 박세민, 테리, 신규 선수는 텐슈. 예.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커는 1경기에서는 킹과 고로로 나눠졌습니다만 둘 다 세스예요. 예, 지금 라인업상으로 봤을 때 1, 2라운드는 박세민 선수의 유리함, 마지막 세 번째 라인업상으로는 신규 선수의 켄수가 테리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신규 선수에게 약간 무게가 실리네요. 좌측이 박세민, 이진규, 우측 신규식 선수 타쿠마입니다. 신규 선수가 타쿠마를 되게 잘 썼거든요. 초반에 선제 공격 좋습니다. 신규 선수 타쿠마. 아, 백점프하면서 CD를 견제. 네, 들어온 상대편 왼쪽. 아, 진짜 대박. 아, 웬일이죠? 자, 중간에 연속 뒤에 경기 끝났습니다. KO 14주 뒤에서 마지막. 아, 거의 퍼펙트인데요. 마무리 KO로 끝냅니다. 타쿠마의 신규식의 라운드 스코어 1대0 앞서나갑니다. 퍼펙트로 마무리 짓는 신규 선수. 이진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는데 박세민 선수 이제 하이데론이 제 목소리를 들어 또 공격당합니다. 타쿠마에게. 타쿠마를 신규 선수가 잘 쓰긴 하지만 이 정도의 파워를 보여줄 줄 몰랐습니다. 2000부터 갈고 닦은 타쿠마의 운영 능력 뛰어난데요. 하이데른까지 하이데른 일단 피하고 공중에서 예. 지금 하이데른이 원래 타쿠마에게 손쓸 틈이 없이 몰아붙여야 정상인데 타쿠마가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이게 잘 썼습니다. 좌측에 박세민 선수 지금 2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캐릭터인 박세민 선수 하이데른의 체력이 너무 밀리고 있어요. 예. 차분하게 해서 타쿠마 잡아. 아, 다운시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스러시를 넣을 수 있었는데 왜 못 넣었을까요? 아, 스트라이크 쓰고 잡. 아, 스트라이크. 아, 여기서 스트라이크 공격할 때. 아, 지금 미쳤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올라왔습니다. 하이데른, 하이데른. 아, 박세민 선수 너무 지금 플레이가 말렸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신규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타쿠마에 이어서 타쿠마가 이진주에 이어서 하이데른까지 누른 상황. 이제 박세민 선수의 마지막 캐릭터. 테리 나왔는데 테리 여기서 지금 흠칫하나 나지 않고 타쿠마 잡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만 한다면 상당히 손상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아 라이징 태클 역시 이렇게 된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박세민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위프에게 테리의 뭐 3 기본 손상 콤보 맞춰도 데미지가 반이거든요. 네. 아니 그 신규식 선수의 이 위프가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파워가 세요. 거기다가 리치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아 아쉽습니다. 아 스트라이커와 함께 콤보 공격 3히트. 아 기본잡기 이제 몰아붙여야죠. 네. 아 이거 조금 더 빨리 쉬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강반잡기 뒤에 추가 탄력이 무섭죠. 기대하지 않고 체력이 이제 한 25%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세민은 마지막 캐릭터인데요. 아 조금 더 달려가서 맞췄어야 되는데 아 스트라이크 튀어나오고 그렇죠 연속에 들어갑니다. 오, 3히트 터졌고 박세민 파워덩 콤보 라이징 태클. 아 이번에 지리티 다 빗나갔나요 지금. 박세민 선수 마지막에 힘을 내는데요. 자 3히트 하고 체력이면 넣습니다. 박세민 선수 여기서 뭐 버티지 못하고 KO. 박세민 선수 결국은 8강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신규직 선수 1경기에서 2경기도 박세민 선수를 누르면서 신규직 선수는 여섯 번째로 8강에 오르는 주인공이 됩니다.